평범한 음식에 이거랑 궁합이 잘 맞는 약초를 넣어서 맛, 영양, 효능을 올리는 약초 박사 김소영의 생활 약선. 오늘의 건강 요리는 양념 요리, 바로 약이 되는 약간장 알려드릴 겁니다. 양념이 아니라 약념, 약재할 때 약자에 생각할 염, 양념 요리예요. 음식을 조리할 때 요거 하나를 추가해서 내 밥상을 약으로 바꾸는 약초 레시피가 바로 약 염이죠. 제가 지금 생활 약선 방송하고 있는 게 사실은 바로 양념 요리라는 거. 오늘 양념 요리 간장 알려드릴 텐데 요리할 때다 간장 쓰실 텐데 여러분은 어떤 간장을 쓰세요? 매일 한두 수저씩 쓰는 간장이 예로부터 약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간장 할때이 장이라는 글자 한자를 보면은 장수 있잖아요. 장수의 장자 밑에 물 숫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장수가 되게 하는 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삼동, 그러니까 겨울 3달 동안에는 장을 먹는 게 소고기, 인삼, 녹용 같은 보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을 약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양념이 우리 몸에서 우리 위장관 내 어떤 미생물 생태 환경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이유식 한번 떠올리면 이해가 이러실 거예요. 어때요? 이유식이? 일단 밥으로 만든 연한 미음에 간장 조금 섞는 게 답니다. 여기서 이 간장을 좀더 깊게 살펴볼까요? 간장하게 되면 일단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 그리고 각종 유기산으로 분해시켜서 먹게 되면 감칠맛이 내게 하는 그런 양념이잖아요. 이 간장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다양한 성분들이 우리 아가의 장속 미생물 생태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틀이 된다는 건데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섭취하는 양념이잖아요. 이런 거 하루에 한두 숟갈씩 먹는 양이 적다 하더라도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건강에 평생 영향을 끼치는 음식임에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간장을 약념, 약으로 생각되는 음식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해독작용을 돕는 양념 간장, 약간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유, 하루에 간장 얼마나 먹는다고 꼭 이렇게까지 따지고 먹어야 되나 생각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먹는 한두 숟갈의 양념이 내 평생 건강을 지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약간장 어떻게 만드느냐 궁금하실 텐데 간단합니다. 알려드릴게요. 집에 있는 양조간장이면 다 됩니다. 저는 콩간장을 준비를 했어요. 탈지대두를 쓰지 않고 여기 보면 유기농 콩 그리고 보리하고 같이 발효시켜서 만든 간장인데 굳이 꼭뭐 콩간장 아니더라도 평소에 쓰시는 양조간장으로도 훌륭한 양념 간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탕 소독한 유리용기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간장 500ml, 그다음에 맛술도 똑같이 500ml를 넣어주면 끝납니다. 일단 맛술 500ml 먼저 계량을 해볼게요. 요만큼이 500ml니까 맛술을 자, 500ml. 그래서 열탕 소독한 유리그릇을 담으시고 500ml를 1대1의 비율로 부으시고요. 맛술을 넣는 이유는 이 간장의 염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이 간장의 염도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짠맛에 가려진 발효 그 자체의 감칠맛, 감칠맛은 느껴지게 됩니다. 게다가 섭취하는 나트륨 양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염 간장을 제대로 만들려면 여러 가지 채소를 넣어서 끓인 채수를 넣는 게 원칙이지만 채수 내기가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 맛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간장하고 맛술을 넣은 병, 이렇게 간장하고 맛술을 넣은 병에 다시마 있잖아요. 다시마 가늘게 잘라가지고 두세 조각만 넣어주세요. 이 다시마 하게 되면 국물 요리의 단골 재료입니다. 맹물에도 이 다시마만 넣었을 뿐인데 아주 감칠맛 나는 육수로 바꿔주는 다시마의 매력은 바로 끈적한 점액에서 나오는 글루타메이트라는 성분에서 비롯됩니다. 간장에 맛술을 넣어서 염도를 떨어뜨리는 대신에 이 감장 뒤에 숨어있던
감칠맛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이 다시마가 한다는 거. 근데 주의하실 점은 다시마를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딱 세 조각만 저는 넣었습니다. 다시마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 다시마의 끈적한 점액이 많이 나와서 간장이 좀 느릇하고 끈적해질 수가 있어요. 욕심 버리시고 딱 세 조각만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약이 되는 약초 세 가지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 약초는 바로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하게 되면 간 건강을 지키고 또 혈액을 맑게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이 서양에서는 이 구기자를 고지베리다라고 얘기해서 예로부터 장수의 열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구기자에 들어가 있는 유효 성분이죠. 베타인 성분이 간 세포의 신생을 촉진하고 또 이 간의 지방이 축적되는 걸 억제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기자 하게 되면 일단 혈액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돕기 때문에 우리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약초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청미래덩굴의 뿌리 토복령이라고 하는 약초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청미래덩굴이 여러분 만개나무 만개떡 할 때 그 만개나무 익숙하시죠? 만개떡은 만개나무 이파리로 떡 감싸서 찌는 거잖아요. 이렇게 떡을 찌게 되면 여름철에도 오랫동안 쉬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이 만개 이파리의 성분 중에서 황세포도상 구기운의 발육을 억제하는 약리작용이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빨간 열매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죠. 꽃꽂이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 이거는 열매, 뿌리, 이파리 모두 다 버릴 거 없이 약으로 다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뿌리인데요. 예로부터 토복령이라고 하는 약초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중독 증상을 치료하는 약재로 널리 쓰였어요. 열을 내려주고 피를 맑게 하고 또 소변으로 독을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청미래덩굴의 추출물이 혈압하고 당뇨에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왜냐 이 청미래덩굴에 함유된 다량의 폴리페놀하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우리 신진대사라든지 신장 기능을 향상시켜서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주요 성분 사포닌 성분이 독소하고 점막이 흡착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또 독소랑 결합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독작용이 탁월한 청미래덩굴의 뿌리도 한 10g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약초는 바로 감초입니다. 이 감초,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약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약간장을 담글 때도 이 감초 역할은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옛 의서에서도 모든 약의 독을 푼다는 그런 약성이 기록될 정도로 해독이 필요한 다양한 처방에 두루 사용이 됩니다. 감초는 해독작용 외에도 항염증, 항궤양, 진통작용, 면역조절작용이 밝혀진 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하거든요. 감초가 내는 은은한 그 단맛이 있잖아요. 이게 이 간장에 들어감으로써 간장의 맛을 좀 더 깊고 부드럽게 부드러운 그 은은한 단맛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감초는 딱 한 조각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간장과 맛술을 1:1 여기에 다시마까지 준비했습니다. 약이 되는 약간자의 재료 구기자, 청미래덩굴의 뿌리, 그 다음에 감초 이걸 넣을 텐데 구기자는 한 15g 정도 큰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청미래덩굴 뿌리도 10g 정도거든요. 한 4-5 조각 절편된 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감초는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뚜껑을 덮고 이제 보관만 하시면 되는데 어디다 보관하시냐? 보통 여러분들 간장 손이 닿기 쉬운 싱크대 밑 아니면 가스레인지 근처에다가 두고 쓰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간장이 열에 노출된다든지 공기하고 접촉하잖아요. 그럼 맛하고 색깔이 변질되기가 쉽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서 보관하고 숙성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렇게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성시켜서 맛이 잘 이렇게 우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리에 쓰기에
딱 적당한 상태가 됩니다. 이 평범한 간장에 약성을 가지고는 약초 딱 세 가지를 넣었을 뿐인데 양념 간장이 될 수 있구나. 아, 약간장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생각이 되셨죠? 아, 근데 나는 이 약초 세 가지 다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괜찮습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구기자 넣으셔도 되고요. 또 청미래 덩굴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감초만 넣으셔도 좋습니다. 세 가지 다 있으면 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비율로 넣으시면 되고요. 아셨죠? 이제 간장도 약, 염, 약으로 생각하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